어이, 우리가 너 괴롭히니? 나는 아예 괴롭히지. 맞아, 나 괴롭힌 적이 없는데. 둘이 똑같아, 애정표현하는데. 와, 이게 무슨 조합인지 알아?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조합이야. 그것도 있긴 하네. 왜 그게 있는 거야? MBTI 같은 종류 조합이야. 너 뭔데? 나 ESFJA. 너 뭔데? 나 ESFJ. 셋이 같은데 둘이 그래. 바꾸고 내가 약간 다른. 내가 생각하는 형과 형의 닮은 점. 닮은 점 얘기해봐. 일단 MBTI가 같아. MBTI 같으니까 뭐가 닮았냐. 그러니까. 아, 그것보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샵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해명을 좀 들어야겠어. 뭐? 알잖아. 뭐? 네가 뭐야? 나한테 한 만행을. 뭔데 뭔데? 뭔 거 같아? 아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. 응. 승민이가 나한테 이상한 만행을 저질렀다고. 뭔데? 형이 나한테 이상한 행동하길래 나도. 아 그래? 내가 먼저 했나?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나도 기억 안 나. 먼저 그랬으니. 아니야, 네가 나한테 먼저 그랬었는데. 그래서 내가 빨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. 둘이 벌써 싸워요. 아, 이거는 그 서로 맞춰가는 단계였어. 아, 어. 그지? 그지? 아, 저는 맞아. 유부 형한테 멘탈이 둘 다 안 돼. 이 친구가 멘탈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. 저는 유부 형한테 둘 다 안 돼. 아, 형은 그거야. 이제 팩트를 맞으면은 정신을 못 차려. 팩트가 아니면은 말 진짜 잘하거든? 그러니까 이상한 막. 놀리는 거랑 그런 거면 상관없는데 팩트를 말하면은 어? 이렇게 돼 형. 뭔지 알지? 딱 그렇게 돼. 맨수위. 제가 걸어다니면 이 형은 이미 비행기 타고 날고 있어. 비행기 타는 거 아니에요. 시베리아 행나시. 우주선. 네, 승민이는 약간 좀 생각보다 단순한 친구더라고요. 그래? 그냥 뭐 하나 딱 건드리고 거기서 이러고 있던데.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. 이게 아마 내가 진짜 신경 쓰고 있었던 거 나는 그게 되게 심한 거 같아. 생각하고 있는 거 누구나 건드리는. 아, 딱 이 표정이야. 되게 생각 많아. 테스트 해보자. 테스트? 어. 우리 집 고양이 이름 다 해봐. 순이, 둥이, 도리. 뭐? 우리 어머니 몇 년생이야? 왜? 아, 이건 알아. 아, 그건 알아. 어머님들 뭐? 중에 형 어머니가 막내이신 건 알아. 아 맞아 나도 들은 거 같아. 진짜? 나를 진짜 빨리 낳으셨대. 결혼을 빨리 하셔가지고. 형이나 누나가 동생 없잖아. 있으면 어떡할 건데? 동생 있어. 동생 있어. 동생 세 마리. 어. 세 마리라고 하니까. 동생 세 마리. 동생 셋이 있지. 동생 셋이 그래. 이 형이 뭔가 동물 같잖아. 아 그래 테스트 하나 해보자. 뭐 승민이 형 누나 어. 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저 그걸 어떻게 알아? 어, 잠깐만, 난 알아, 잠깐만. 난 알아. 들었었는데? 네 살. 맞아? 그래,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? 아니야. 아니야? 아니야. 7살인데? 어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오, 7살? 정말. 가끔씩 이제 형 옆에 이렇게 카톡 오는 거 보면은 거의 다 누나야. 근데 형, 너네 둘은 다. 형제들 있잖아 거의. 그래서 형제들하고 연락하는데 나는 되게 외동이다 보니까 삼촌이 이모랑 많이 하고. 어 삼촌이 이모랑 많이 하고. 어이 우리가 너 괴롭히니? 저는 아예 괴롭힌 적이 없네. 맞아 나도 괴롭힌 적이 없는데. 둘이 똑같아 애정표현하는 게 진짜로. 둘 다 괴롭혀. 애정표현 아니야. 애정표현 아니야? 아 그래 이제 진짜 짜증나서 괴롭히는 거야? 아, 어쨌든 둘 다 진짜 잘 괴롭혀요. 이 형은 좀 귀찮게 막 괴롭혀요. 이러고 생각만 해도 너무 나 이러고. 아니 이제 가끔은 아이엔이 먼저 해요. 아 그래. 저는 그런 적 없어요. 아 그런 적 없다? 그런 적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. 요즘은 안 그럽니다 이렇게 말해. 그런 적 없어. 그런 적 없어? 난 한 번도 그런 적. 끝까지 이렇게 가지겠다. 네 명은 어떻게 그래? 니 형도 똑같아. 이 형도 막 따따 이러고 막 이상한 말 하고. 아니야 나 근데 숙소에 있을 땐 아무도 안 건드는데. 아 숙소에 있을 때는 그래 조용하지. 이제 조금 하이텐션일 때는 이제 야식 먹을 때 좋으니까. 아까 린 형한테 형 오늘 야식 먹을 일이 있다 나한테 미쳤냐? 뭔지 이랬어. 그래서 아 형이 안 먹으려고 뭐 나 했는데 뭐 먹을 건데. 아, 며칠 전에 그냥 얘가 와서 야식 먹재?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얘랑 먹었다? 다음날에 현진이가 와서 먹재?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먹었다? 그 다음날에 또 얘가 또 먹재? 그래서
아야 애니 이 형이 막 아 나 진짜 오늘부터 빡세게 다이어트 간다 이러는 거야. 근데 딱 숙소 도착하자마자 형이 오늘 형 야식 먹을래? 이거 소리 질렀잖아. 아 오케이. 거부는 절대 안 해. 맞아. 거부는 안 해. 침공한 적 많아. 많은데 하나하나 다 기억은 안 나. 기억하고 싶지 않아. 내가 그랬지. 심쿵의 의미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. 심장을 때리는 거랑 이상한 말. 아니 엄청 난... 무서운 말을 하거나. 아니, 뭐 무서운 걸 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. 그거랑 실제로 말 그대로 심쿵. 근데 그 중에서 그 말 그대로 심장이 쿵은 없고. 아 심장 쿵 있었어. 아 있었어? 고마웠던 순간도 없지.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. 아. 기억하고 싶지 않아. 이제 승민이를 보면은. 항상 이제 뭘 할 때 노력하고 굉장히 부족했던 모습들도 언젠가 보면은 되게 엄청 성장해 있는 모습들이 진짜 잘 보이는 친구란 말이야.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자기 개발을 많이 노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배우고 싶어. 아. 대사 괜찮았지? 나이스! 오케이. 뭔가 굉장히 형식적인 듯한 이럴 때 약간 공상. 이럴 때 그냥 심장을 이렇게 때리지. 이호 형의 이 점 배우고 싶어. 자 어디 한번 해보거라! 배우고 싶은 거 있어? 나? 모르겠네. 아 그래 형 그 좋은 거 하나 있어. 나 진짜 형 가성은 진짜 너무 부러워. 소리가 너무 이뻐. 가야 따따따 아, 이런 그래, 거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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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부지런해. 형들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. 선생님들 괴롭히고 그렇게 생겼는데 형이 되게 자기 뭐가 해야 되면 아침에 굉장히 부지런해. 근데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잡고 뭐 해야지 하고 딱 잡아놓으면은 그걸 어기기는 싫어. 근데 요즘에 엄청 어기고 있었지. 아 이게 사람이 이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먹는 거 찾게 되고 막 그래. 아 형 그리고 그 공부도 은근히 아 새로운 언어도 잘해. 맞아. 공부 뭔가 그러니까 되게 가깝지 않아 보이는데 은근히 잘하더라. 맞아 잘하지. 그래서 가끔 형한테 뭐 일본어 물어볼 때도 많아. 아 근데 둘은 인정이 잘생겼어. 맞아 잘생겼어. 둘은 잘생겼어. 어디가? 디테일하게 말해야지. 이렇게 눈코입 하나하나 보면 되게 못났는데 그 조화가 잘 돼. 나 눈코입 못났어? 형 워낙 잘생겼고 처음 들었을 때부터 몰랐어. 그래 고맙다. 형 약간 그거 같아. 약간 배우 같아. 나? 어. 배우 같다고?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지. 나 한 번 들었었어. 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나랑 복도형에서 만났잖아. 그때 약간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형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서 다음 주 가면 더 친해졌을 때 형이 나한테 야 너 오대랑 닮았어? 이러니까 보는데 오! 아 근데 나도 그렇지. 몰랐거든? 이 형이 말해주고 하는 거. 오 진짜 닮았네. 그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맞아. 이장우 선배님인 거 맞나? 맞아. 매력 있게 생겼어 되게 훈훈하게. 맞아. 약간 엄친아 같이 이런 소리 처음 들어. 방송이잖아. This business. 약간 엄친아 같이 생겼어. 얘는 아,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형이 제일 잘 생겼어. 방송 매니. 아, 그래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. 오랜만에 화목했으니까. 어깨 동무만 하고 끝내자고. 아이고 예니 어깨가 많이 넓어졌네. 아 고마워. 아 나 진짜 저 진짜로 예니 진짜 어깨 동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. 진짜 내가 아니 그냥 예니 상의 타령한 모습 곧 뭐? 곧 뭐 뭔 소리야? 커밍 순 왜 그걸 형 마음대로 결정해. 내가 한번 운동해도 잘 모르겠지. 아 맞아 나 핸드폰 바꾸면서 너네 이거 다 바꿨어. 진짜 완전 재밌게 바꿨어. 아 맞아 바꿨지. 이목구공까지 있다니까? 이제 앞에 JYP가 맞았어. 그냥.